전해 축구단 두 명의 교체 카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최랑과 호도프가 준비하고 있고요. 전석훈과 강지용이 나오겠습니다. 최랑 선수는 사실 앞서 몇 번의 교체 출전 또 선발 출전도 했었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호도오프는 천안시 축구단으로 새롭게 합류한 선수. 다시 한번 한국 무대에 치고 나오면서 로빙 패스 시도해봅니다. 헤더 떨궈졌고요. 호도오프 잡았어요. 찔러줍니다. 박스 안쪽 오른발 마무리까지. 이것이 높게 뜨고 맙니다. 최랑. 방금은 이 세컨볼에 대해서 호도프가 좋은 터치를 가져갔고요. 이후 침투하던 최랑도 잘 바라봤었는데 네, 이 마무리 슈팅이 조금은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방금 호도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 나왔죠. 던져줍니다. 떨궈졌고요. 세컨볼 천안이 따냅니다. 빼내왔어요. 호도오프 이후에 오른쪽 넓은 공간입니다. 수비 없고요. 공잡은 장한영. 한 번 더 밀어줍니다. 반대쪽으로 왼발 마무리. 이 슈팅이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았었던 천안의 공격 전개. 하지만 득점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었던 천안. 이석규에게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요. 호도프의 이 오른쪽 공간을 바라봤었던 패스가 정말 공간을 찢어놨었고요. 장한영의 아웃프런트 패스도 좋았었는데 마지막에 반대쪽에서 이석규의 왼발 마무리가 김승건 골키퍼에게 약간 방해를 받았을까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이후에 따봉까지 날려줬습니다. 지금 파이널 서드까지 나왔어요. 장한영 오른쪽 김대생 왼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호도프 헤더로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호도프의 첫 번째 슈팅.